광주광산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50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